내가 20대 초반에 고민을 너무 오래 해서 지금 길게 하지 마라. 고민은 진지하게 깊게 어느 정도 하고 선택을 못 내리고 그렇지. 있다면 아마 이런 걸 거예요. 선택이 어려운 거는 8대 2. 일단은 선택이 너무 쉬워. 5.5 대 4.5. 어렵지. 대등하게 내가 이쪽을 선택해도 이쪽을 선택해도 뭔가 다른 편에서 포기해야 될 게 많은 거라면 어느 쪽을 선택해도 절반은 만족하고 절반은 후회할 수밖에 없는 선택. 그렇지. 그렇기 때문에 고민이 되고 어려운 거거든. 맞아 맞아 맞아. 그렇다면 LI. 웬만큼 고민해보고 답이 안 나오면 해봐. 해보면 맞아요. 아 내가 후회 없이 이 길을 가도 되겠구나라는 거를 금방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아. 근데 이걸 하지 않고서 계속 저쪽을 바라보고서 이거를 선택하면 저걸 놔야 되는 데를 너무 그렇지. 고민하면서 시간을 오래 보내면 인생을 조금 허비하는 게 아닌가. 그렇죠. 나는 오히려. 20대 초반을 그렇게 많이 보냈으니까. 아 그러면은 교수님 같은 경우에 지금 그때 20대 초년생에게 말해주고 싶다면 야 빨리 더 하루라도 빨리 더 해라 그냥 1초라도 빨리 학교를 학위를 딸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뛰어들어라 그냥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. 그렇군요. 여러분 하십시오. 자 다음 질문입니다. 요즘 실용음악과 학생들에게 아쉬운 점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바라시는 점이 있다면 재학생 뿐만 아니라 입시생 포함해서 사실 요즘 실용음악과 학생을 내가 잘 못 만난 지가 좀 됐어. 난 이제 대학원생을 주로 만나니까 대학원생은 아무래도 좀 다르거든. 아 그렇지. 나이도 좀 있고 요즘 진짜 19, 20살, 21살에 실용음악 전공하는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음악을 하는지는 명확히는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어렴풋하게 이제 느껴지는 느낌으로는 주변이 너무 중요하구나. 나와 음악의 관계보다 이 친구들한테 이들에게는 개인 그 자신과 음악과의 관계보다 내가 이 음악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거 내가 이 음악을 통해서 주목을 받는 거 중요한 말입니다. 내가 이 음악을 이렇게 해가지고 박수를 받고 하는 이런 음악 자체와 개인의 관계보다 음악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고 싶어하는 거가 되게 크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입시 감독하면서 되게 좀 힘든 때가 언제냐면 그래서 이제 만약에 학교를 다니고 그러면 나중에 어떤 음악을 하고 싶으세요? 뭐 이런 걸 물어봤을 때 저는 교수가 되고 싶습니다. 라는 대답이 심심치 않게 나오거든. 아 맞아요. 저도 선생님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어요? 이런 질문 많아요. 그럴 때 이제 아마 많은 그 심사하시는 선생님들 마음속에는 찬바람이 뭐 휙 그렇죠, 지나가는 그렇죠. 걸 거야. 그렇죠. 그래서 저도 저한테 이제 제가 고등학교에 가르치면 저도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. 어떻게 하면 고등학교 선생님 되고 싶어요? 이러면 나 이거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야. 야! 그리고 어떤 애들은 물어보면 이래요. 보컬인데 꿈이 이미 보컬 트레이너. 난 정말 한숨이 확확 나오는 그거가 나쁜 직업이라는 게 아니지만 그걸 비하하는 게 아니고 노래하고 싶은 애인데 자기가 막 여러 친구들과의 자존감도 꺾이고 뭐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런 타협을 찾고 있는 거예요. 그러면서 음악을 하려고 하는 거죠. 그러니까 그게 슬프죠. 되게 슬프죠. 음악을 하지 않는 상태로 인생이 너무 안 사라졌기 때문에 음악을 하는 거고 음악을 하면서 내가 생계를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그걸 찾아가다가 플랜 B에 해당했던 게 이 티칭이거든. 나 역시도 플랜 A는 그 전업 뮤지션. 그렇죠. 이 나의 플랜 A였지.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30대를 살아보니까 그 플랜 A가 성취가 안 되면서 이제 점점 티칭의 비중이 높아져서 지금처럼 이렇게 학교에 이렇게 몸담는 사람까지 됐지만 맞아요. 나의 꿈은 전업 뮤지션이었던 거야. 그 플랜 B라고. 근데 보면 이 플랜 B를 처음부터 이거에 해당하는 걸 목표로 그렇지, 삼아가지고 여기에 그렇지. 도달하기가 쉽진 않아. 그럼 안 되죠. 쉽진 않아. 맞습니다. 저도 선생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. 근데 그것도 저는 제 실력에 비해서 되게 감지덕지한 자리라고 생각을 했어요. 진짜로. 감사한 일이야. 지금도 되게 약간 기적이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내가 누굴 가르치다니. 심지어 나중에 막 나이 들고 나서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음악을 가르치다니. 되게 교만하다. 오히려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. 안 그랬어요. 가르칠 수 있는 게 되게 많을 것 같고 처음에는 어땠냐면 내가 너희를 가르쳐 줄게 약간 이런 교만한 생각 되게 많았는데 나중에는 갈수록 해가 갈수록 아 내가 음악에 대해 진짜 모른다 내가 무슨 선생을 하냐 약간 이런 그게 되게 많이 느껴졌어요. 굳이 내가 아니어도 나 정도의 그치만 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 맞아요. 그런 기회가 나한테 주어졌다는 건 감사한 것 맞아요. 그건 맞아요. 그건 그렇게 겸손해지더라고. 그렇습니다.